여긴 왜 온 거예요? 여긴 영상 자료 수집하고 보관하는 곳이야. 근데요? 여기는 영화 중에 네가 볼 때 어렵고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영화 세 편만 고를래? 왜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골랐어? 피소테, 1981년 헥터 바벤코 감독의 브라질 영화. 브라질 거리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지. 이건 어화, 독일에서 영화 공부한 안철영 감독의 데뷔작으로 1939년 작품이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서울에 온 여주인공이 고생하다 돈과 사랑을 모두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야. 얼마 전에 어렵게 복원됐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건 약속했다. 1975년에 만들어진 폴란드 안제이 바이다 감독의 작품이야. 세 친구의 성공기인데 인간의 어두운 면과 자본주의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한 영화야. 좀 지루했다면 미안. 아저씨는 15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후에 세상에 나온 영화는 다 보려고 노력했어. 열심히 보고 분석하고 그래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영화를 많이 봤다고 자부해. 그게 내가 지금 영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고. 그래서요? 네 말대로 아저씨 지금 윤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지만 앞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노력할 거야. 죽도록 노력해서 윤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갈게.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지켜봐줘. 내가 윤 작가님에 대해서 다 알진 못해도 확실한 건 윤 작가님 보물 1호가 너라는 거야. 윤 작가님에 대해서 알려면 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어. 너한테 나도 알려야겠고. 나한테 딱 세 번만 기회를 줄래? 사나이 대 사나이로 부탁하는 거야.